대접부. 아직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. 가서 또 먹으면 되죠. 혼자만의 생각이 이제 나올 때가 됐나 보다. 그럼 오늘 여기서 자는 거예요? 아... 안전한 현장. 안전한 현장. 위에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. 우리가 알고 있는 2층이 되는 거죠. 아, 여기 2층도 뭔가 하는 거구나. 안전한 현장. 네, 안전한 현장. 안전한 현장. 안전한 현장. 자, 오늘 끝이구나. 뭐가 다 끝? 뭐가 다 끝? 오늘은 끝. 난 내일도 하고. 넌 내일 안 하잖아. 전 오늘 집에 가야 돼. 아. 너무 힘들었네. 진짜 힘들었어요, 오늘. 진짜 열심히 했어, 오늘. 나 최근에 올렸는데 안 오도 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던데. 아니야. 대전부. 제가 이게 할 틈이 없어가지고 하도 완벽하셔가지고. 아, 물 녹았네. 아, 낚시하고 싶다, 그래서. 그때마다 이제 주변 생각도 이제 찍대야지. 끝나면 한 달? 한 달?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. 다 이거? 계속 피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가서 또 먹으면 되죠. 아니, 그 혼자만의 생각이 이제 나올 때가 됐나 보다. 그게 약간 뭐라더라. 때가 있어? 요즘도 아니야. 요즘도 아니야. 그냥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면 한 왼쪽 발 오른쪽 발이 서로 야, 하나씩 나와.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막 보는 거야. 너 아직 안 맞다. 아니라고? 그래, SM 쪽이야? 아니, 그런 쪽은 아니고 그냥 인깅은 오늘 여기서 자는 거예요? This is really good to know. I have a 13 month old son. 아, 그래 뭐 들렸다 가도 얼마 안 걸리잖아. 아. 아침 안 먹어요, 오늘 진짜? 오늘 아침 안 먹어요. 점심은요? 점심은 뭐 먹어요, 점심? 백숙? 아, 일하기 싫다, 씨. 아. 아. 커피 한잔 안 해요? 저 사람들은 되게 일찍 나왔네. 부지런하네. 커피?
커피 뭘로 드려요? 까만 거, 노란 거? 저 까만 거. 까만 게 더 비싼 건가? 이 발 몇이라고? 265? 케이토네요. 메이커네.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좀 없네요. 확실히 현장에 오늘 고장팀이랑 저희 판넬팀이랑 두 팀만 나왔는데, 판넬팀은 저랑 사장님이랑 우즈벡 친구들 두 명 다 나왔나?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러 가겠습니다. 아, 저기 있네. 헬로. 어떻게 올라갔대?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아, 어저께 오리고기집에서 한잔할 때까지 딱 좋았는데, 아, 지금 별로 안 좋아. 어저께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, 온몸이 뻐근하네. 어젠 진짜 좀 열심히 했어. 보장팀 형님들.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네. 렌탈이 없어서 우리 못 올라가고 지금 기름 사러 가기로 했어요. 사이다도 있네. 사이다 한 잔 해야지. 내가 어저께 뭘 생각했냐면, 일하면서 열반을 오르면서 이제 딱 벌써 점심시간이네. 오늘은 시간이 은근히 빨리 가네. 이것만 계속 한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지? 4층짜리 위에 3-4개 1층 상가. 아, 임대 사업자네 가지고 건물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요? 건물 지어가지고 난 1000평 사갖고 지금 10대를 지어갖고 팔고. 건물 올리면서요? 그럼 엄청 조그만 그 땅 거기 뭐 건물 평수가 한 끌 이런 분이면 그래서 저희가 5층인데 실제 점심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. 오늘은 시간이 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때 저녁이 더 맛있어지는 거니까. 이슬람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요즘 뭐 라마단이라고 오늘도 점심을 안 먹네. 아니, 물도 안 마시더라고. 저기 2층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데 배고플 것 같은데 배 안 고픈가. 오늘도 아마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아요. 일 끝나고 삼겹살을 오늘 먹고 소주 한잔 하고 내일 새벽에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. 위험한 일이었는데 저 렌탈이 이 언덕으로 혼자 올라가지 못해요. 어저께도 그렇고.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렌탈을 몰고 제가 딱 운전을 해가지고 저희 둘의 협동 작전으로 무사히 렌탈을 올리고 지금 사장님은 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. 보이시죠?
아 힘들었어. 아 집중력이.